2013년 새롭게 소개해드릴 리치 컬링 마스카라는 2003년에 처음 출시되어 올해가 바로 10주년 되는 해인데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페라의 대표 마스카라로 우뚝 선 리치 컬링 마스카라. 10년의 연구 노하우가 집약된 마스카라가 어떻게 완벽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라 리치 컬링 마스카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인 한국인의 처진 속눈썹의 가장 확실한 컬링, 절대 번지지 않는 12시간 번짐 프리 시스템, 따뜻한 물만으로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이지 클렌징, 세 가지 모두 완벽한 스마트 멀티 마스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처진 속눈썹에 가장 적합한 리치컬링만의 땅콩 브러쉬는 속눈썹의 안쪽부터 한올한올 밀착 있게 잡아주어 눈 앞꼬리와 뒷꼬리 쪽에 처진 속눈썹을 마스카라의 앞뒤에서 잡아주어 앞뒤 눈이 열리게 해줍니다. 속눈썹에 컬링을 잡아주고 바로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것과 같은 강력한 컬 픽싱력으로 눈 깜빡임, 눈물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강하게 세팅된 고정막은 12시간 동안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또한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사용 전보다 눈의 크기가 약 20% 정도 커지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이 커지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마스카라를 사용해주세요. 마스카라를 안 바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번짐. 리치 컬링 마스카라는 10초 퀵 드라이 세팅으로 바르자마자 빠르게 세팅되어 눈 밑 묻어남을 방지하고 피지 유사 성분을 모두 제거한 고융점 천연왁스를 사용하여 땀, 피지, 물을 튕겨내어 번짐을 방지합니다. 헤라만의 슈퍼 피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마스카라에 다량의 물이 접촉되었을 때 한 번에 쏙 빠지는 튜브 클렌징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장솜으로 닦아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색소가 번지듯 지워지는 마스카라는 눈가에 색소 침착이 되어 다크서클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컬링 마스카라를 사용했는데도 컬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바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컬링 마스카라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게 아니라 속눈썹 안쪽부터 힘을 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마스카라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리치 컬링 마스카라는 퀵 세팅되는 마스카라이므로 한쪽을 완성하고 다른 쪽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카라를 바를 때 3 스텝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눈 중앙을 먼저 힘있게 올려주신 뒤 눈 앞, 눈 뒤 순서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내 속눈썹이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롱래쉬를 더욱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카라의 머리 부분으로 속눈썹 끝부분을 가볍게 터치해주세요.